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이름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일어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 현장 속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광에서,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텍사스에서, 시엠립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예배 현장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장입니다. 만임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 위로하시고 이 귀의
마같으니 자비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85번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볼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니 내가 죽는 날 동안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도록 다 같이 온전한 예배와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속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자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또 은택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고 특별히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관에서 미국에서 시엠립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 교회가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는 교회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엉터리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라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것을 회개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고 했는데 대접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핍박을 싫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는데 증인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이제 엉터리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이기시대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 제자교회에 접근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에 찔림을 받고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예습관을 벗어버리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택트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교회, 전무한 교회, 세계 각지에서 저녁 9시에 인터넷으로 모여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교회입니다. 원택트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서서 끌어가시는 우리 윤성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땅끝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서서히 코로나를 종결시켜 주옵소서. 마음껏 성교할 수 있도록 닫혔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동역자, 우리 소쿤 목사님, 우리 선낙 목사님, 감풍통 현지인 목사님들께 주행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행복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성경 읽기 성공, 전도 선교 성공하는 우리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사람 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윤성 전도사님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접근 못하게 막아주시고
지혜명철 총명을 주사 학업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신 우리 윤성주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집중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건세를 모하는 이 결박받고 떠나갈지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주님 주 받아주소서. 아멘. 주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늙게 여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나 받아주소서. 이주헌 생일 감상감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지만 주여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일생 이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전부인 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예물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인색함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원이가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미리 도착하셔서 미리 찬송도 하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기도해 여러분 꼭 참석하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전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본당에 40명까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입장하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는 일찍 오셔도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배려하는 마음으로 2층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2층에서 예배드리고 또 저 사무실도 아주 그 방송이 잘 나오고 2층 교육관보다는 더 따뜻합니다. 제가 내려오면 그곳에서 언제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언택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뭐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빠지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구약을 다 읽으려고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읽으니까요. 잠이 안 오더라고, 진짜로요. 그게 걱정이에요.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을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병호 장로님께서 군인 중재사 시험 합격 감사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험이요. 상당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뭐 1년 정도 공부했다고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장로님은 직장생활도 초창기 하셨고 했는데 합격을 하셨어요. 너무나 진짜 감사한 일이야. 기뻤고요. 사실 우리가 떡을 사드려야 돼요. 수고했다고. 그런데 이병호 장로님이 떡을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경남 권사님 사회가 MBC에서 그 우수사원 상을 받았는데요. 그 상도 보통 상이 아닙니다. 상금만 천만 원이에요. 상금만. 대단한 상을 받은 거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많이 응답과 축복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이경남 권사님 떡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위에 계시는 거 보고 왔으니까 피해갈 수 없겠죠. 예, 뭐 피해가는 게 아니라 하실 걸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데 얼마나 목사가 목회하기가 참 편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 떡을 가만 보니까 뭐 떡은 드셔도 되겠더라고. 혼자 이게 떼 드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 집어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고프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토요일 날 3시 안산에서 주례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 장남이 결혼하는데 오래 전에 저한테 주례를 좀 부탁해서 제가 주례를 이번 토요일 날 3시 안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바쁜데 뭐 부탁하시니까 안 할 수 없어서 또 하게 되네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물론 찔릴 때도 있지만 그 찔림은 나를 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지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아직도 성경이 어렵고 읽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성경 읽는 성도로 바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남긴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듣겠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세웠으며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일부가 로마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설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로마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 위에 세워진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지려고 해도 어려워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어려워진다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 착한 일마저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착한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네, 길리기아 다소이지요. 길리기아 다소는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은요, 어디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옷을 보관했을까요? 율법의 관점에서 스데반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을까요?
바리새파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구원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바울의 모든 배경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자로 살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강조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 분기점을 가짐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알기 전과 내가 복음을 깨달은 이후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을까요? 안 그러고 있을까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아직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바뀐 게 있어요. 잘 들어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을 헬라어로요. 둘로서라고 하거든. 둘로서. 따라서 둘로서. 이 둘로서나 말은요. 소유권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소유권자가 있다. 둘로서 이 말은 나의 주인은 따로 있다. 그게 바로 둘로서예요. 지금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소유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권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요.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종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절대적인 복종이며 자발적이어야 하고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은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자발적이어야 돼요.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절대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우리는요. 교회를 섬겨야 돼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놓는 것도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배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돼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자,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게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의 실체는 누구시냐?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유한겔리온이라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확장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했습니다. 대단한 확신이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 누구도요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시냐? 어머니 태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도록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요. 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정체성과 이 정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 그래야 사탄이 벌벌 떨고 나가지요.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 어설퍼도 괜찮아요. 믿음의 고백은 바로 해야 됩니다. 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도록 택정된 사람이다. 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택정된 사람이다. 이 고백만 계속해 보세요. 사탄이 벌벌 떨고 나갈 것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요, 다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요, 이 가슴이요, 막, 목으로 확, 막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하면서 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그래, 하나님이 이 못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머니 태로부터 미리 택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작정하셨구나. 야, 하나님의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크도다.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가슴으로 막 이 기쁨이 감동이 확 차오르니까요. 숨을 내쉬기 힘들었어요. 하고요. 일부러 숨을 후 내쉬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다가 복음의 역사성 그 줄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울은 지금 복음의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복음의 역사성이에요. 다시 한번 더 2절을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적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은 뭐가 되느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구약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율법이라고 자꾸 말하면 안 돼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에요. 구약은 율법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율법이 보여야 복음이 보이고 복음이 있어야 뭡니까?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약은 율법이니 안 읽어도 된다. 그 사람들은 정말 성경적으로 틀린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늘 구약을 인용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늘 구약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울에 관한 걸 읽었잖아요. 바울이 계속 구약을 인용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 계속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이 구약을 자꾸 인용할까요? 이 구약을 보아야 구약을 깨달아야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신지 왜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이 구약은 읽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가서 머리가 확 찌뜨고 싶어요 진짜. 아니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은 다 끝났다. 우리는 신약만 읽으면 된다.
그런 미친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미친 목사들을 좋아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답답하잖아요, 제가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런데 괜히 또 소리만 질렀네. 지금 한국 교회가 돌아가는 꼴이 이상하다니까 지금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3절을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로서 갖추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메시아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읽었던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러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다 그리스도냐? 절대 아니죠.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 그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고,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고, 영적으로는 부활을 하셔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인성으로는 무엇을 갖춰야 된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셔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그분이 신성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된다. 신성을 가졌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믿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기독교 안에, 기독교로 가장해서 있습니다.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다윗의 혈통, 예수님의 신성, 부활, 이것을 믿어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5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은혜로 사도직을 받았어요.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직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모든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어요. 그가 베풀어주신 은혜 때문에 그가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하며 애쓰며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사명을 감당해요. 바울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한 그 비밀, 그걸 가졌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잠시는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은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면 우리의 사명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쓰임받았다. 그건 인간적인 눈입니다. 바울은
출신 배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 집안이 아주 유력한 집안이 아니면 로마 시민권은 못 가졌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까지 가도록 서셨다 하는데요. 베드로도 로마까지 갔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바울만 너무 높일 필요가 없어요. 저 오늘 설명한 대로 하면 로마 교회는 누구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요? 베드로의 설교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게 본다면요,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바울이 왜 크게 서임 받았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봐야 됩니다. 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명 감당했구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서까지도 복음 전했구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바울을 보아야 되는데 너무 배경이 좋았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똑똑했다, 이렇게 편지를 많이 쓴 것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러다 아이고 나는 못 배웠네, 나는 틀렸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바울을 쓰셨느냐?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에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요. 대뜸 하는 말이요. 야, 윤 목사님 대단하다 하더라고. 왜 이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매일 나 홀로 예배를 드리며 성경 읽기를 어떻게 매일 하냐고. 이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나는 돈 천만 원을 주도 못하겠다 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친구가 나를 잘 알아요. 왜?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나를 알거든요. 나의 기질이 어떻다, 내 성격이 어떻다, 다 알아요. 내가 너를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의 본질을 아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대단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은혜 주시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핑계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도 돼요. 은혜 받으면 어려운데도 돼요. 은혜 받잖아요. 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들이었을까요? 딱 성경을 오늘 본문 딱 볼 때, 딱 여러분 눈치채지는 곳이 없습니까?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들이었을까요? 대답이 빨리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 봐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6절을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5절 후반절에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한 뒤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방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바울은 철저히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입에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아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요, 바울이 이렇게 바뀔 수도 없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부름에 초청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냐? 뭐 윤가다, 뭐 한씨다, 뭐 박씨다, 안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를 제가요 원어 중심을 바꾼다면요 초청을 받은 자에게라는 뜻이에요.
초청을 받은 자야지. 이야, 참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에서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초청받은 자이다. 누구께 초청받은 자이다? 하나님께 초청받은 자이다. 그게 바로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의 원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인사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바꾸어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누가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성도로 초청받은 모든 자에게, 이 말이에요. 성도로 초청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성경이 복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복음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왜 성경이 복음이냐? 성경이, 잘 들으세요, 구원의 역사와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평생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원리를 어디에 기록해 두었다고요? 성경에 기록해 두었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의 원리와 그 역사의 원리를 어디다가 딱 숨겨놨느냐? 성경에 딱 숨겨놨어요. 그 성경이 없이 복음을 말하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 교회에서 어찌 목사가 성경을 강조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에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도는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에요.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계획하셨고 철저히 죽으셨고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감격스럽게 받아야 돼요. 이 간단한 메시지를 여러분은 은혜로 받아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우리 카톡방에 날린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읽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꿈도 없습니다. 나의 꿈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그래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나의 꿈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성공의 꿈도 아니고 출세의 꿈도 아니고 내가 뭐 억만장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나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꿈으로 자리 잡은 것에 대해서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신학생들 이제 학점을 매기 위해서 학부 4학년들 또 연구원 3학년들 제가 이제 레포트를 내주고 기말고사를 대신하면서 요즘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레포트를 제출해라. 이렇게 이제 성경적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논문 형식으로 제출하라. 이때는 지금 한 80개가 들어와 있어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다 읽어요. 제가 바쁜데. 그런데 그 이메일을 열면서 A학점과 B학점은 벌써 결정나버렸어요. 한 80명의 학생들이 저한테 보냈거든요. 근데 메일만 딱 보낸 학생이 있고요. 그래도 뭐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고요. 근데 제일 기뻤던 그 메일이 무엇이냐면 1년 동안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에 더 집중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메일. 또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처음으로 회개를 해봤습니다. 이런 메일들이 도착했어요. 또 목회자는 평생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고 만족해야 된다는 말씀 명심하셨습니다. 또 우리 학교에서 정말로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런 글들을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1년 동안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성경 그동안 읽지 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성경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야, 우리 학교에 이런 교수가 있어서 너무 축복이다. 너무 다행이다. 저는 뿌듯했어요. 이것이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해야 될 이유구나.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만 A학점을 주려고 해요. 성경을 모르면 복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제발 허황된 것을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화려한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건물 보려고 하지도 말고요. 여러분들이 출세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세요, 그냥. 성경이고 그 말씀 따라 사시라고요. 우리는 시대적인 인물이 되기는 틀렸어요. 뭐 우리가 시대적인 인물이 되고 뭐 한 시대적인 주의 존이 되고 아휴 말씀만 안 부리면 다행이지. 솔직히 말씀 무슨 한 시대적인 존이 되고 뭐 한 시대적인 뭐 전도자가 되고 성경만 좀 읽으면 다행이지. 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만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우리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에 인생 결론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 가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복음에 관심 가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에 결론 내리니 성경을 더 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려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며 내 쓰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혼자 조용히 집에 있을 때는 성경 읽으시기 바라고 또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주일 낮 예배 설교를 가끔씩이라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말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